아휴. 오늘은 미스테리의 총집합소 SCP 월드컵을 한번 진행해볼 겁니다. 예전에 SCP 한창 인기 많았을 때 참 많이 다뤘었는데, 어떤 SCP가 가장 뭐 무섭거나 혹은 뭐 강력하거나 요런 거를 기준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CP-517 할미는 안단다. 이거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은데, 등급은 안전등급이고요. 이게 점괘를 알려주는 그런 기계래요. 저 동전에 넣으면 뭔가 작동할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단지 그냥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은 자동으로 그 운세 카드를 뿅 하고 이제 뱉어낸다고 하네요. 야, 이거는 뭐 딱히 뭐 위험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의 운세 본다는 느낌으로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가면은 재밌는 그런 SCP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폐업장치 바이러스라는 건데, 와, 등급이 케테르입니다. 일단 케테르 등급에 들어가 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존재라는 거거든요. 거의 뭐 SCP도 사실상 최소한의 통제만 해가지고 거의 뭐 미쳐 날뛰는 상태란 말이야 얘가. 오, 이거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리게 되면은 치료가 절대 불가능하고 그냥 무려 감염률이 100%래요. 그리고 생명체를 저렇게 폐업으로 만드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나봐요. 이게 계속 퍼지면 퍼질수록 뭔가 기계처럼 변하는 거지, 생명체 자체가. 근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서 케테르 등급으로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운세 뽑기 vs 바이러스라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건 뭐 비교할 바가 아닌데요. 217 고르겠습니다. 강력함으로. 잠깐만, 이건 또 처음 보는 거네요. SCP-2317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이래요. 케테르 등급으로 일단 분류가 되어 있고요. 보안이 철저해가지고 1등급 이상 아니면은 그 해부 내용을 볼 수가 없어. 특급 기민인가 봐. 세계를 삼키는 걸신 악이라고 알려진 퇴고적 독립체래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체가 그런가 봐요. 와, 더 엠페러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생명체가 격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나 봐요. 초반부터 너무나 강력한 녀석이 나왔는데, SCP-216 같은 경우에는 이름 금고고요. 안전 등급입니다. 일단은 번호마다 방이 좀 다르게 배정되어 있대. 이 조그만 공간이 도라에몬 주머니 마냥 계속 바뀌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번호가 7자리라고 하니까 7개를 딱 입력해를 하면은 그 번호만을 위한 방이 쫙 열리는 거지. 요거 하나면은 금고가 필요 없다는 거죠. 번호를 까먹는다? 그 물건도 영영 사라집니다. 야, 근데 이거는 뭐 세계 멸망시킬 거의 뭐 신이랑 맞짱 뜨는 그런 느낌인데 이건 상대가 안 된다. 아, 이게 나와버리네. SCP의 대표 마스코트죠. SCP-173. 일명 뭐 땅콩이라고 불리는데, 땅콩이를 만났을 땐 절대로 눈을 감아선 안 됩니다. 깜빡거리는 순간 그 목이 꺾여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눈싸움을 하면서 도망쳐야 돼요. 뭐 강력한 정도도 있지만은 사실상 초창기에 등장하는 대표격 SCP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CP-1128 수생공포. 와, 얘도 좀 엄청 무서운데, 이 수생공포에 대한 사진 혹은 뭐 썰, 생명체를 직접 보거나 접촉하기만 해도 감염이 된대요. 근데 감염이 되면은 물에 들어간다? 거대한 심해 생명체한테 악작하고 잡아먹힌다는 거지. 아니야, 나는 못 봤어요 1128. 뭐 위험도로만 따졌을 때는 케테르 등급으로도 분류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러면은 얼마나 그 강력한 녀석일지 따라서 분류를 해볼 건데, 근데 수생공포 같은 경우에는 마주치지만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일친산 같은 경우에는 요 맹한 모습에 홀려가지고 한번 쳐다봤다가 못 꺾이거든요. 이것저것 고려해봤을 때 저는 땅콩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CP-079 재단에 보관 중인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계속 진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대요. 엄청 잘 만들었나봐. SCP 좋아하시는 분들은 SCP-68이 아시죠? 얘랑 같이 격리가 됐던 적이 있대요. 근데 079가 딱히 생명체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그냥 타이핑 치면서 놀았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 일단은 상당히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랑 연결되는 순간 바로 도망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근데 얘 자체는 AI이기 때문에 얘 자체 파괴력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주변을 막 조작해가지고 뭐 전기를 차단한다거나 그런 식으로의 위험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힘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전 등급이고요, 5733. 단검 비명 암전이라고 하네요. 아, 저는 이게 칼이 SCP일 줄 알았는데 공포 영화가 담겨있는 테이프,
근데 특징적으로는 보다 보면은 그 뭐 주인공과 그 등장인물과 실제로 뭐 소통이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대요. 야 진짜 이거는 뭐 좀 재미 요소만 가득한 그런 SCP인 것 같아요. 조종할 수 있는 AI 079가 낫겠죠? 이건 또 뭐야? 쇼핑카트? 야 이거 특수문자가 이거 실제로 특수문자인데 이거 심상치 않네요. 요 쇼핑카드를 끌고 다니면은 1시간 이내에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엄청난 충동 구매성과 폭력성이 막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장보러 갈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런 SC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SCP-895 카메라 오작동이네요. 895 같은 경우에는 뭐 장례식장에서 발견된 관이라고 하는데 현실에는 뭐 딱히 해를 끼치는 게 없는데 카메라 같은 촬영 장비에서 오작동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서 촬영될수록 충격적인 영상 때문에 좀 약간 정신적인 데미지가 올 수 있다고는 합니다. 아 근데 이거 둘 다 솔직히 조금 약간 하찮은 것 같기는 한데 아 뭐 멘탈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전 카메라 오작동이 좀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예. SCP-2935 오 죽음이요. 미국 인디애나 쪽에 있는 동굴이래요. 등급이 케테르. 일단 케테르 쪽에는 엔간에선 굉장히 위험한 녀석들이 많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생명체들이 그대로 그냥 말살 정도로 그냥 바로 죽는데 심지어 아까 보여드렸던 SCP-079 그 인공지능 있잖아요. 생명체뿐만 아니라 개체 자체도 그냥 없애버리는 것 같아. 니값 아주 제대로 하는 SCP인 거죠. 더군다나 심지어 68이 절대로 죽지 않는 애조차 들어가가지고 이 2935에 들어가니까 사망을 했다고 해요. 다음은 SCP-087 계단통. 의문의 얼굴 이거 뭐예요? 이거 좀 섬뜩한데? 여기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은 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막 그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린대요. 이거는 그냥 바로 공포영화 될 것 같은데 087은 일단은 유클리드고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087-1이라는 의문의 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는 요 SCP 너무 강력합니다. 심지어 68이까지 당했다고 하니까 딱 봐도 두 개 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2718은 지금 들어가자마자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치명적으로 등급 분류가 중단되었다. 헐 뭐야? SCP-2718은 부활을 통해 알아낸 사후세계의 진실이래요. 사후세계는 천국도 지옥도 없는 영원한 고통뿐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면 되지. 죽음에 관련된 친구들이 오늘 좀 많이 나오네요, SCP. 아, 이거는 저 알아요. SCP-3000 아난타시에샤. 등급이 무려 타오미엘입니다. 타오미의 등급이라는 것은 거의 뭐 재단 최고 수준의 극비 중에 극비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할 때 저렇게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을 통해 먹잇감의 기억을 날려버려가지고 약간 멍청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대로 뚜껑을 해버린대요. 아 2718은 그냥 그 죽음 현상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SCP라서 얘가 뭐 엄청 강력하거나 그런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저는 타오미엘에 속한 이 아난타시샤 요 녀석 절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SCP-055 정체불명. 일단 SCP긴 한데요 얘 정체를 아무도 모른대. 사람인지 동물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또 케테르로 분류되어 있네. SCP-504 B평가 토마토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 토마토랑 똑같이 생겼지만 이 토마토 근처에서 막 아재 개그를 한다거나 그러면 시속 160km 그대로 날아가가지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토마토예요. 아 근데 정체불명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측정이 가기 때문에 개그평론가 토마토 요 녀석을 고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렇게 해서 두 개 중에 강력한 건 뽑긴 해봤는데 아 1등을 뽑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생명체가 아닌 것들도 있어가지고 얘네를 맞붙게 한다? 예,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가지고 1등은 따로 뽑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1등은 생명체로만 따져봤을 때 타오미의 등급 아난타시샤 걔를 또 뺄 수가 없을 것 같아. 랭킹 한번 볼까요? 야 이건 거의 뭐 역시 인기 투표네요. 682가 1등이네. 231 10등이야? 와 잠깐만 얘 맞아 얘도 거의 뭐 신급이니까 강력함으로 따져봤을 때는 얘가 1등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재밌었고요. 여러분들의 1등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휴바!